왕초. 왕초 저예요. 명태. 너 형돈에 가게에서 일하던. 예, 맞아요. 명태요. 야, 너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너는 다른 데로 빨리 가. 아이씨, 주인아, 고개 숙여. 아이고, 넌 어떻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고생이 진짜 이 날빨이 나쁜 놈아. 사랑해, 저 고개 숙여. 나와. 날빨이 너 때문에 다 들켰잖아. 만세! 만세! 야, 여기 오! 인민의 반구 만세! 만세! 너 우리 자식이 엄청난 과학했나? 그까지 파편 하나 맞았다고 이 자식이? 야, 이거 뽑아서 네 엉덩이에 박아만 말! 나니까 지금 찾는 거지! 아허! 어, 근데 왜 왕초랑 날파리는 아직 안 오지? 왕초는 남조선 놈들한테 속은 거예요. 북조선은 정말 좋아요. 거지도 없고 도둑도 없고 깡패도 없어요. 진짜 거지가 한 명도 없어? 예, 없어요. 그리고 절대 못하게 해요. 평양에선 거지는 한 번도 구경 못했어요. 거지 노릇도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해야지. 누가 억지로 못하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산거지 팔자를 타고난 놈들은 제멋대로 먹쟁이 놈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이, 하지만 그 남조선에서는 죽자고 일해봤자 돈 많은 놈들한테 다 뺏기는데 북조선에서는 그 부자들을 부르자라고 해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북조선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천국이래요. 거기가 천국이면 너나 인민군들은 다 천사들이겠네. 예? 아니 무슨 놈의 천사들이 남의 동네 와서 총질하고 마음대로 사람이나 죽이고 그러냐? 아이, 그건 왕초가 아직 사상교양을 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난 뭐 너처럼 글공부도 못했고 교양도 없지만 또 왜 부자를 부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 부르자? 부르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제 힘으로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패 죽이고 그러는 게 좋은 일인지 난 모르겠다. 아이, 왕초 그게 아니라요. 그 총 계속 내 가슴팍에 겨눠야 되겠냐? 뭐야? 이 사람은 우린 보러 필요 없어. 왕초 나 어떻게 해? 나랑 같이 가자. 우리 민군 중요한데. 나랑 같이 가자. 어디 어떡하지? 나 믿어. 나랑 같이 가면 너 절대 안 죽. 왕초. 국방부도들 보면 빨리 무조건 투쟁을 해. 아야, 왕초야. 너 나 믿지? 어? 나는 빨갱이도 아니고 바랭이도 아니고 왕초야. 염청이도 왕초. 너 나 믿지? 응? 나 믿고 따라와. 그래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믿을 수 있어? 예. 응? 가자. 왜 하필이면 대포 깍대기가 궁뎅이에 박히냐? 아, 평소에 방구 많이 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봐. 아니, 대포 쏘는 거하고 방구 끼는 거하고 원리적으로 비슷할 겨. 어? 야, 여기다. 어디? 야, 파편 이거 맞지? 야, 그렇지 않아. 어디? 여기잖아. 에이, 쪼만하네, 엄살은. 아이고. 아, 뭘만 너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할래? 무대 건드리지 마. 야, 내가 꺼내줄게. 걱정하지 마, 인마. 아, 나는 그냥 놔둬. 이게 무슨 이쪽에도 사탕이야. 진짜 그래. 아니, 그냥 안 꺼내면은 진짜 살이 썩어갖고 엉덕장이 떨어져 나가게 생겼는데 가만 놔둘게. 너구리 형 여자들이 궁뎅이 한쪽 없으면은 뭐라 그럴까? 짝궁뎅이? 짝궁뎅이.
몰라 이 새끼. 아 무슨 무슨 사자를 사자라. 야 옛날에 내가 저 왕초가 저기 김빵 총알 맡겼을 때 그 꺼내는 거 봤어 엄마. 자 매트가 대검 있는데. 야 아야 대검 아니야. 야 이거 다 편이지 편에서 맞아. 아 엉덩이 잡아. 자 약박 잡아. 야 너구리 너 방구 끼지 마라. 그나저나 반갑다 날파리야. 포로가 되긴 했지만은 전쟁터에서 너랑 나랑 같이 있으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그치? 그나저나 도끼 형은 어떻게 하다가 잡힌 거야? 예? 이 소대장이랑 같이 도로 꼈다고 후퇴하는데 내가 피곤해갖고 잠깐 졸았나벼 시공창에 팍 빠졌는데 야 근데 뒤에 트럭도 있었는데 내가 막 손을 안 보고 그냥 가더라? 어떻게 그 사이에 잠을 자서 차에서 떨어지냐? 맨발도 아니고 거기서 맨발이 왜 나오냐? 야 근데 너 날파리 너는 어떻게 하다가 왕초하고 헤어졌냐? 아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 아무튼 뭐 발 다는 대로 가긴 가겠지. 날파라 네가 아직 어려서 인생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로 밀리면 일로 가는 거고 저로 밀리면 저리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냥 한평생 그냥 쭉 그냥 가는 거야. 토끼 형도 그 전쟁 치르면서 교양이 늘었구나. 아니야 임마 내가 원래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충청도 두메산골에서 참 그냥 조용히 내가 살았어야 될 몸인데 괜히 경성이 올라와서 주먹질이더라고. 뭐 주먹질하다가 내가 좀 잘못된 놈이야. 내가 있잖아 앞으로는 내가 경성 쪽으로 가면은 내가 아주 진짜로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야 조용히 해! 야 날파리 너 조용히 좀 하라 진짜. 왕초 날파리 많이 컸어요? 똑같아. 아쭈 맨발은요? 똑같고 우리 염청계를 하나도 안 변했어. 넣으면 똑같이 다 잘해줄 거다. 아 날파리하고 맨발이랑 무심막강에서 몇 감고 싶다. 너 옛날에 왕치민 애들한테 두들겨 맞았었지 거기서? 예. 아 근데 다음날 앵무새 형하고 너구리 형하고 가갖고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 나도 알아. 야 어? 이제 우리 애들 건드릴 놈 하나도 없어. 왕초 근데 나 괜찮을까요? 나 빨갱이라고 잡아가면 왕초가 막아줄 거죠? 걱정하지 마 명태야 가자. 자. 야 그래도 한번 빤스라야 되니까 이거 상처 감을 수 있는 거다. 나 맷두가 찢어. 저 맨살에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는 게 위생적으로다가 나쁜 건데 내 너구리를 위해서 희생하는겨. 아이고 시원하다. 너 인마 생전 안 빨아 있는 빤스로 내 상처 감았다가 내 엉덩이 더 썩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인마 내가 침으로 가끔 뱉어갖고 나 소독했어. 근데 왕초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아니 날파리는 또 왜 안 오는겨? 아마 열심히 오고 있는 중일 거야. 어 왕초다. 왕 야 이민구 이민구 야 수보 야 어 왕초가 이민구를 새끼 쳐왔네. 너 이렇게 반대적으로만 말하냐. 왕초가 이민구한테 끌려오잖아 지금. 야 새끼 소리 나면 죽어. 놀리지 마. 어 저놈 왕초 쏠라 그러는데 내 말 왜? 건빵 시끄러 새끼 그냥 쏴. 왕초가 자꾸 앞을 가리잖아. 이거 좀 새끼. 무생 조심해. 무생 잘 봐 좀. 제대로 쏴. 형, 내가 쏘고 딱 한 방에 날려야 돼. 알아 임마. 무생 할 수 있겠어? 저 죽네. 여기 안전 장치.
미안하다 명태야. 용서해주라. 가자. 앵무새 가자. 무새 형 빨리 가자. 앵무새 가자. 나 여기 안 가. 나 안 가. 앵무새 이러면 안 돼. 가자. 망쳐.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이 명태 자식만 두고 갈 수 없잖아. 이 자식이 겁도 많은 새끼인데 나라도 있어줘야 돼. 앵무새. 망쳐. 나 그냥 여기 있을래. 나 이 전제, 나 이런 빌어먹을 전제가 다 필요 없어. 앵무새! 나 그냥 여기 있을래. 나라도 여기 있어야 돼. 명태 이 자식 기집애 같아서 이 혼자 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 새끼가 뭐가 있어. 부모가 있어. 딸린 새끼가 있어. 믿는 거라곤 같이 거적대기 위해서 뒹굴던 그 먹쟁이들 뿐인데 같이 굶고 같이 매맞고 같이 빌어먹던 놈들이 내 마누라도 되고 친구도 됐잖아. 나 여기 있어야 돼. 나 이 자식 원래부터 겁이 많은 놈이라 혼자 있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일어나 앵무새. 그만 가. 나 여기 있어야 돼. 나 이렇게 이 자식이랑 같이 있을 거야. 나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정신 차려! 내가 내 신으로 내 동생 죽였어. 그 바보 같은 명태를 그 착한 것이라는 내가 죽였어. 미안하다. 명태 혼자 쉬라 그러고 너는 그냥 가자. 우리 나중에 명태 만나자. 그리고 지금은 그냥 우리대로 그냥 가자. 아무튼